자, 안녕하세요. 오늘 2021년 7월 5일입니다. 예, 오늘도 수입 보신 분들 축하 말씀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예, 오늘은 코미팜을 전량 매도했습니다. 다 코미팜이에요. 근데 코미팜 오늘 매도, 이거는 워낙에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기도 했고요. 제가 비중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수익률도 높을 뿐더러 수익 금액도 큽니다. 수익 금액도. 왜냐면,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면 매집을 할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집을 꾸준히 했기 때문에 수익 금액이 큰 거예요. 다 500만원. 400, 200, 제일 많이 버신 분이 아마 한1200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 코미팜 저희 수익은 억대입니다. 억대. 예, 이번에 억대 수익이 나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축하 말씀드립니다. 다 코미팜이에요. 계좌 관리 해드리는 분들을 제가 캡처를 안 했어요. 850만 원이죠. 그래서 그것까지 합쳐야 이제 수익금이 되게 큰 건데, 이거 카톡으로 인증해 주신 분들 것만 제가 지금 이렇게 취합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수익금이 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주식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저한테 강의 들은 수강생이 자기 그래도 여기 참가해가지고 상위 뭐 9.21%, 상위 10%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저한테 이거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일이죠. 제자, 예, 우리 수강생분께서 또 이렇게, 주식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수익을 낼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커진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축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EID, 여기 움직임이 좀 불안해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3일 빠졌는데 이거 얼마 안 빠진 거예요. 제가 이전에 EID 분석 드릴 때 N자형 파동차 상승 후 조정받고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아직 매수세가 죽은 게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이 종목은 아직까지 저라면 이제 절반 정도를 털었을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절반을 털고 남은 물량 가지고 조금 더볼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빠지면 뭐 추가 매수 자리를 본다든지 이렇게 대응을 할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차트상으로 제가 생각에는 힘이 아예 빠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뉴스를 조금 그 보시면은 아무래도 EID가 지금 뉴스가 딱히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스푸트니크라고 쳐가지고 보셔야 되는데, 스푸트니크 딱 쳤을 때 보면 여기 뭐 승인 지연 뉴스도 있고요. 여기 보면 그리고 도입하자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고 나와 있는데, 국민청원은 믿지 마세요. 왜냐면 이 국민청원 자체가 본인이 올리고 본인이 기사 낸걸 수도 있거든요. 예, 뭐 이게 10만이 넘어갔다 이러면은 당연히 문제 그 되게 이유가 있겠죠. 근데 국민청원은 누구나 등록은 할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들어가셔서 한번 보세요. 몇 명이 국민청원에 찬성 버튼을 눌렀는지. 자, 임상시험을 시작했고, 델타 변이를 막기 위해서 백신도 적용해. 방금 읽었던 거고. 이게, 야, 이거 뭐야? 러시아에다가 다시 되팔았다. 국민의 관심이 낮다. 슬로바키아가, 이거 반품한 거 아니야, 이거는. 대부분을 되팔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16만 회분을 러시아로 되돌려 보냈다. 이게 지금 보면, 이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었다. 협의 없이 이거를 사가지고 논란이 있었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안정성 논란이 뭐 지금 뭐그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근데 여러분 안전성은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이게 세계적으로 굉장히, 코로나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백신을 맞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지금 급하게 만들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안정성이 당연히 문제가 될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안정성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거를 구매를 할 때, 백신을 구매할 때 거기 조건이 있습니다. 너네들이 우리 뭐 백신을 가져가는 대신 만약에 부작용이 나거나 했을 때 우리한테 책임을 묻지 말아라. 아시겠죠? 예, 이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푸트니크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약간 반품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서 뭐 투자를 하면 될것 같은데, 차트에 그렇게 반응이 없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거는 지금부터는 그냥 차트로 움직임을 분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매수하기에는 사실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요. 보유자분들이 보유를 지속하거나 아니면은 손절을 어디로 잡을 건지만 결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제가 분석하는 게 100%가 아니기 때문에 최종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